예, 안녕하세요. 조정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희 안드로이드 모바일 분석을 할 때요. 가상 환경으로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는 제니모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보통 안드로이드 제 책에서도 그렇고요. 안드로이드 이제 앱을 분석을 할때 실제 폰에다가 분석을 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악성 코드나 아니면 기타 많은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다양한 환경에서 분석을 할 때는 대부분 가상 환경에서 활용을 하기 때문에요. 이러한 가상 환경들이 뭐가 있는지 그리고 이번에 소개할 제니모션이 뭐가 좋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니모션은 안드로이드 가상 머신 통합 관리 그런 애플리케이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제니모션 제니모션.com으로 가셔가지고 살펴보시면 됩니다. 화면으로 직접 방문하지 않고요. 화면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니모션하고 그러면은 이전에 사용했던 그런 에뮬레이터 그리고 S86 그 안드로이드 가상머신하고 뭐가 틀린지 한번 비교표를 했어요. 제니모션에서 이제 비교를 한 그거고요. 사용하다 보면은 제니모션이 확실히 이거 두 개보다는 좀더 많이 효율적이다라는 거, 빠르다라는 것을 좀 느낄 수 있습니다. 뒤에 설치 환경이 좀 있는데요. 설치는 어느 정도 좀 생략을 하고요. 바로 설치된 화면으로 가지고 좀 비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은 저희들이 보통 이제 제 책에서 소개했던 거는 바로 이 안드로이드 가상 머신 AVD죠. AVD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클립스에서 안드로이드 SDK, 예, 안드로이드 SDK를 설치를 하면요, 매니지가 이제 설치가 되고, 그다음에 이클립스 쪽에서 이제 인스톨, 예, 여기 보면은 New 인스톨 쪽에서 이제 안드로이드 관련된 것들을 설치를 해가지고 하면은 이제 DD 디벨로퍼나 관련된 그런 도구들, DDMS나 그런 것들이 설치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 툴들이 이제 설치가 되면은 가상 에뮬레이터를 이 이클립스를 통해 가지고 그다음에 저 DDMS를 통해 가지고 생성을 할수 있고요. 여기 보면은 이제 SDK 매니저, 그다음에 가상 디바이스 매니저가 있습니다. 요 가상 디바이스 매니저 같은 경우에서 이제 자유롭게 자기가 원하는 그 에뮬레이터를 생성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에뮬레이터 환경 같은 경우에도 각각의 API에 관련된 에뮬레이터를 지원을 하고 있고요. 생성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각각 버전, 그 다음에 각각 API 레벨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예, 좀 빠르게 모두 설치가 됐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X86으로 예, 아톰으로 예, 진행을 합니다.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실행을 하면은 AVD가 예, 설정을 했던 AVD가 스타팅 예, 시작이 되고요. 지금 현재 속도를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최대한 빠르게 지금 해놨기 때문에요. 생각보다 빨리 에뮬레이터가 뜨지만은 속도를 보면은 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가상에서 좀 분석이 좀 제한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여기 보면 이제 구글 플레이 같은 경우나 그런 것들을 설치하는 데도 좀 제한적이고요. 빠르게 그냥 어떤 악성 코드의 동작 여부 정도만 판단할 때는 요 에뮬레이터를 활용하라고 하고 싶지만은 실질적으로 요거는 조금 분석하는데 좀 많은 환경이 좀 다르다는 거, 좀 그런 것들을 좀 느낄 수 있고요. S86 안드로이드 가상머신 같은 경우 직접 그 이미지를 받아가지고 설치하는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 블루스택이라는 그 애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S86이 이제 가상머신으로 도는데요. 이거를 이용해서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실무에서 같은 경우에도 그 블루스택을 예, 블루스택을 블루 예, 스택 을 찾아보시면요, 간편하게 설치를 해서 가상 머신까지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가상머신 설치를 해가지고 사용을 하면 되는 거고요. 아니면 실제 이제 버추얼 박스에서 이미지를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실행을 하면 됩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X86하고 제니모션하고 차이를 좀 보면 될것 같아요. 에뮬레이터 같은 경우는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고요. 속도 같은 경우에도 뭐 디바이스 타임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나는 부분, 스타팅 할 때도 좀 속도가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를 알수 있고요. X86과 제니모션 같은 경우에는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지원하는 것도 비슷하고 각각의 이미지 같은 것도 가는 비슷한데요. 여기 때문에 디바이스 인스톨 그 시간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적게 들죠. 왜 그랬냐면 에뮬레이터는 금방 봤듯이 DDMS를 이용해가지고 이미지를 생성을 하고 바로 실행하면 되고 속도, 실행하는 속도에 대해서는 좀 차이가 나는 거고요. S8U 같은 경우는 직접 이미지를 다운로드 받거나 아니면 블루스택을 설치를 하는 그 시간이 아마 이걸로 표현을 한것 같고요. 제니모션 같은 경우에는 현재 실행을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니모션 같은 경우는 설치를 하면요. 이런 화면이 나오고요. 자기가 원하는 그 이미지를 거기 제니모션의 그 사이트에서 이런 식으로 다운로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다운로드 같은 경우에도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여기서 아무거나 한번 받아볼까요? 강의 중인데도 이런 식으로 속도를 보면은 158메가를 받는데 거의 뭐제 인터넷 속도도 그렇게 빠른 편은 아닙니다. 제 무선으로 잡혔기 때문에 빠른 편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통 한 초당 한 2, 3메가 정도 속도가 나는 거를 볼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다운로드 받으면 각각 이미지가 이제 저장이 되게 됩니다. 이 이미지는 그 단말 로컬에 다 저장이 되고 있고요. 여기에서 제가 하나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운로드 받은 거를 바로 실행을 하면요. 이 속도를 한번 보시면은 아까 에뮬레이터하고 설치된 것들 그거하고 속도를 좀 비교 판단하면은 될것 같습니다. 에뮬레이터와 동일을 비슷하게 이런 식으로 이제 속도를 실행이 되고요. 거의 동일하죠. 아까 에뮬레이터하고 속도하는 것들 동일한데 조금 더 부드럽고요. 확실히요.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구글 플레이어나 아니면은 드래그를 통해 가지고도 APK를 따로 그 설치를 가능하거나 그런 기능들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분석을 할때 제일 장점인 거죠. 여기 보면은 이제 이 제니모션에서 다운로드 받은 그 파일들은요, 각각 이미지들이 다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니모션 같은 경우에는 버추얼 박스가 이제 설치가 되면서 그 버추얼 박스 위에서 이제 도는 겁니다. 근데 이 X86이라는 이 가상 이미지를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해도 똑같이 거의 버추얼 박스에서 돌게 되는데요. 여기서 실행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제니모션을 통해가지고 실행하는 거하고 또 속도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래서 여기서 실행하는 건 조금 더 속도가 굉장히 조금 느리다는 것을 알수 있고요. 제니모션에서 다운로드 받은 그 이미지들은 이렇게 버추얼 박스에 차곡차곡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 이미지들을 확인할 수 있고요. 제니모션이 지금 현재 이게 프리 버전이거든요. 에버서는 요즘 그 프리 버전인데 프리 버전하고 또그 유료 버전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뒤에 제가 설명을 드린데요. 프리 버전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분석하고 사용하는 데는 그렇게 큰 어려움은 솔직히 없습니다. 좀 귀찮을 뿐이지 어려운 것은 없는데 이제 비즈니스 이게 그 유료 버전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팩토리 초기화 시키는 그런 기능들 그리고 그 이미지를 저장을 해놨다가 그 어느 시점에 복원을 하는 그런 기능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복사 기능이나 리셋 기능 같은 경우에 있으면은 우리가 악성 코드를 감염을 시켰다가 다 분석을 하고 다시 초기화를 시켜가지고 그정 단계로 자유롭게 할수 있다라는 것들
그리고 다른 이제 리모트 같은 경우나 아니면은 뭐 스크린 캡처 녹음기 녹화 기능 뭐 그리고 API 기능들이 이제 유료 버전에서 그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비싸별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하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저 같은 경우는 아직 그 프리 버전으로도 충분히 하고 있기 때문에 프리 버전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나중에 이제 악성 코드를 분석을 하다 보면은 저희들이 수동으로 분석한다기보다는 자동으로 이렇게 분석 시스템을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걸로 이제 모든 것들이 다 자동화로 되어 있죠. 그렇게 자동화로 할 때는 버추얼박스에서 직접 재현을 한다면 조금 속도가 늦기 때문에 이런 제니모션을 좀 활용해 가지고 한다면은 이런 유료 버전이 좀 필요한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좀 꼼수를 보면은 여기서 이미지들은 다 저장이 되어 있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버추얼 박스 같은 경우에는 스냅샷 기능이 기본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요 이미지들만 별도로 이렇게 복사를 해서 복제를 해가지고 스냅샷을 찍어가지고 그거를 활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어떠한 X86 이미지를 다운로드해서 설치하는 과정 모든 버전별로 다 설치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제니모션으로 통해 가지고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것도 하나의 그 꼼수죠. 그렇게 활용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제니모션 실행 조건이 좀 까다롭습니다. 저도 이거 제 다른 환경에서 다른 컴퓨터에서 설치를 하려고 했더니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버추얼박스 버전 문제인지 아니면 제니모션 문제인지 해가지고 거의 하루 동안 고생을 했는데. 나와 있더라고요. 제니모션 블로그에 보면은 시스템 필수 요소들이 나와 있습니다. 요것들이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버추얼 가상화 그 지원이 되어야 하는 거고요. 그런 CPU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것이고, 그 다음 랜 같은 경우에도 이게 가상화로 머신을 돌다 보니까 약한 4기가 정도 이상 필요는 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요거죠. 그래서 요게 지원이 안 되면은 제니모션이 계속 에러가 발생을 합니다. 때문에 이거 꼭 확인하시고 제니모션을 사용하길 바랍니다. 설치 과정은 간단합니다. 그냥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쭉쭉쭉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간에 만약 에러가 나면은 버추얼박스하고 이제 제니모션 버전 차이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제니모션 안에 이제 버추얼박스가 바이너리 파일이 있기 때문에 제니모션만 설치를 해도 기존의 버추얼 머신이 버추얼박스가 설치가 되어 있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없는데 만약 에러가 발생하면은 버추얼박스를 지우고 별도로 설치를 하는 그런 것들을 좀 경험을 하다 보면은 잘 설치가 됩니다. 당연히 앞에 제가 말씀드린 요 사양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제대로 설치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설치 다 과정이 끝나면은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런 환경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요거 환경들은 뒤에 보면은 이제 트랜슬레이터 인스톨하고 그다음에 각각의 구글 AP가 지원되는 그런 파일들이 있습니다. 요걸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순서대로 요거하고 그다음에 각각 그 API에 맞게 그 버전에 맞게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제가 각각 앱들 그다음에 악성 코드들 확인하기 위해서 다양하게 앱들을 설치를 해놨고요. 보통 악성 코드하고 앱 분석할 때는 따로따로 두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악성 코드가 감염이 돼가지고 혹시나 앱의 중요한 정보들이 밖으로 유출될 수 있기 때문에요. 악성 코드에 대한 이미지는 별도로, 그 다음에 앱 진단할 때의 별도는 이런 식으로 별도로 두시면 됩니다. 제가 자주 사용하고 있던 그 앱들을 여기다가 좀 많이 설치를 했고요. 뭐 게임도 잘 돌아갑니다. 지금 카카오톡 같은 경우에는 뭐 제니모션을 차단 크래시가 났네요. 네, 카카오톡 같은 경우에 제니모션에서 좀 막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부 저렇게 에러가 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무료로 책을 볼수 있는 이런 앱들도 정상적으로 다 실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면 되고요. 제니모션도 동일하게 ADB를
이렇게 접속을 하면은 제니모션 안에 있는 시스템 정보들을 이렇게 DB를 통해 가지고 접속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가상머신은 요거를 사용하면은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특히 이제 플랫폼 취약점 분석이나 그런 걸 할 때도 이게 되게 유용하게 사용을 합니다. 나중에 제가 이제 플랫폼 취약점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할 건데요. 그래서 요거를 사용해도 실제 폼 같이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거. 하여튼 제니모션은 기본적으로 이제 루틴이 되어 있어요. 아까 말했듯이 블루스택이나 아니면 제가 그 이미지 그냥 이미지를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S86 이미지를 다운로드 받으면은 루트 권한이 아니고 그런 쉘 권한이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은 루팅을 별도로 또 해줘야 루트 권한을 획득할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니모션은 기본적으로 이제 루트 권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금융 쪽에 관련된 그런 정보들을 실행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나중에 우회를 이제 해줘야 하는 부분들이고요. 점검할 때는 쉘 권한에 대한 환경과 그 루트 권한에 대한 환경을 같이 분석을 해서 좀 비교 분석하는 것이 이제 진단할 때도 좋은 거고요. 그래서 그렇게 환경에 맞게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안드로이드 디바이스에 대한 대부 구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